빨간색의 산정상의 이미지를 표현한 레드피크 새로운 국기도안이 국기 선정에 대한 다섯 번째 국기도안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친서민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는 계파 갈등을 겪다가 또다시 당의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에서 28일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FTA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정부가 폴크스바겐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커지자 문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조사하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빨간색의 산정상의 이미지를 표현한 레드피크라는 새로운 국기도안이 존 키 총리의 반대의 입장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국기 선정에 대한 국민투표의 다섯 번째 국기도안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긴급으로 다섯 번째 국기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존 키 총리는 녹색당이 지지하고 나선 레드피크의 다섯 번째 도안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도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2,600만 달러의 초기 비용으로 국기를 변경하려는 계획에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노동당과 뜻을 달리하여 국기 변경에 대해 지지를 하는 녹색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존 키 총리는 국기 변경 계획에 대해 녹색당의 동조를 얻으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11월에 있을 첫 번째 국민투표에 새로운 국기에 대한 다섯 개의 도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슈퍼시티 시장 선거가 중우파 후보가 출마의 뜻을 표시한 데 이어 노동당의 필 고프 의원이 뜻을 비추면서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필고프 노동당 의원은 오클랜드 시장 선거에 대해 자신의 출마 의사를 넌지시 비추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 브라운 현 오클랜드 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지난 섹스 스캔들로 인해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케이 지역위원회의 마크 토마스 위원이 무소속으로 내년 10월에 있을 시장 선거에 출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일부 오클랜드 카운실러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명의 시장 후보자들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 텔레콤 대표였던 테레사 가툰과 국민당의 모리스 윌리엄슨 의원, 전 오클랜드 시장이었던 존 뱅스 등 다른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령층의 정서 상태를 연구한 최근 조사에서 국내 고령층 노인들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만족하며 필요한 모든 정서적 감정적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는 거의 천여 명에 이르는 80세에서 90세 사이의 조사 대상자 중 90% 이상이 항상 또는 대부분 감정적 유대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적 연구를 통해 베이 오브 플랜티에 거주하는 마오리와 비마오리 그룹의 조사 결과 다른 사람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비마오리 여성층이 유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아내로부터 가장 많은 정서적 돌봄을 받고 있었고 여성들은 대부분 딸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정서적 돌봄을 원하는 응답자는 10%였습니다. 신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애 승객을 도로에 버려둔 택시기사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퇴역공군 로스 하워스 씨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15년 동안 해밀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택시 기사에게 ACC 환자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비가 생기자 택시 기사는 시속 80km 도로변에 하워스 씨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기사는 안전 의무가 있으며 특히 장애 승객에 대해서는 더욱 인내를 가지고 정중히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모욕하며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회사는 직원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밀턴 택시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신속히 대처했고 그 같은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기사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건축을 직접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닉 스미스 건축과 주택부 장관은 규제 철폐로 인해 1990년대 누수주택이 야기되었던 문제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1년 전 파울라 베넷 장관이 요청한 규제 완화 특별전문위원회의 10개 개선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자원관리법, 고용법 등의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카운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전기 기술자가 자신의 일을 직접 인증하는 것처럼 건축업자들 또한 일부 작업에서 직접 인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당은 가장 정신 나간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1994년과 2004년 사이 지어진 수천 채의 주택은 날림공사로 지어졌고 적절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누수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국제 뉴스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친서민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천주교도 대부분이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한 교황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CNN이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ORC와 공동으로 성인 1,012명에게 전화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절반이 미국 내 천주교도 78%가 교황의 첫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교황 선출 9개월 뒤인 2013년 12월 여론조사 때 미국인 천주교도의 83%가 교황을 좋아한다고 답해 이번 조사에서 교황의 인기가 약간 떨어졌지만 천주교도의 약 4분의 3이 교황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미국에서 교황의 인상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미 일정에 들어간 22일 중국의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회사들은 보잉사와 300대 규모의 항공기 구매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중국 민항망 등에 따르면 공상은행이 100% 출자한 중국 최대 여객기 임대회사 공은조임 등은 시 주석 방미 첫날인 지난 22일 시애틀에서 보잉사 측과 우선 30대의 보잉 737-800NG를 구매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쉬사우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사 최고 경영자가 참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지난 22일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추진하는 첫 대도시가 됩니다. 위안부 기념비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로너트 파크, 뉴욕주 롱아일랜드,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 유니온시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미시간주 미시건시티 등에 세워졌으나 모두 규모가 작은 도시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이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11명이 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에릭 마 의원이 발의한 150764호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가 위안부들을 위한 기념물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위안부 기린비 소녀상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2일 통과되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내 항일전쟁 기념관이 개관한 후 위안부 동상까지 설치된다며 한국과 중국 공세에 저항하는 일본인들에게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상 설치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포츠머스 광장, 링컨 공원 등에 위안부 동상 기린비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굴지의 관광도시 샌프란시스코에 동상이 설치될 경우 지방도시에 세워진 동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충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공청회에서 일본인에게 비난이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마찰이 생긴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지 거주 일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유럽연합 EU 내무 법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12만 명 추가 쿼터제가 부분적으로 타결 통과됐습니다. AFP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지난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강요회의를 통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제안한 난민 12만 명 추가 할당 수용안을 논의한 결과 난민들의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난민 6만 6천 명에 대해서만 재할당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5만 4천 명은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보도 결정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마지막 혁신안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던 계파 갈등의 불씨를 재차 지폈습니다. 혁신위가 안철수 의원과 중진들을 향해 적진 출마와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당사자들이 곧장 반발하면서 또다시 당의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책임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당 전직 대표들을 거명하며 당의 13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며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을 향해 불출마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과 박 의원은 즉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원병은 서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내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했다고 말하며 정치인과 지역 주민의 약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박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당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분당이 아니고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에 누가 필요한지는 국민이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혁신안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농어촌 지역구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 공천 주도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여왔던 김무성 대표 측과
친박근혜가 걔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의총 공천 주도권 전쟁 서막을 보는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전략 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하며 의총을 열고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김 대표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동조해 김 대표를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는 증축공사 완료 단계에서부터 이미 기립막을 설치해놨으며 평양에서 철도로 연결된 동창리역에도 기립막을 일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동창리 일대에 가림막을 두 군데나 설치한 것은 장거리 로켓 크기 등 규모와 발사 관련 작업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1, 2단 추진체가 완성되면 이를 평양의 미사일 공장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동창리로 이송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평양 인근에서 로켓 추진체 모습도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북한이 내달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의 엔진을 개량해 만든 새로운 크기의 로켓을 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전인 지난 23일 부실 파행으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국감은 호통과 면박주기, 정부 감싸기 질문이 난무하는 등 구태가 재현됐습니다. 각 상임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한 선거구 확정 기준에 대해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앞서 안전행정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에 건배사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은 바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도 싸진다고 생각했지만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가 주요 국가 FTA를 맺을 때마다 내세워온 구호는 다릅니다. 관세 철폐와 인하로 수입 물가가 하락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 장밋빛 청사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FTA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FTA 발효 이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 물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인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뉴욕, 도쿄, 런던, 베를린, 베이징, 서울, 파리 등 세계 13개국 주요 도시의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42개 제품이 국제 물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42개 품목 중 35개 제품이 비싼 편으로 상위 5위 안에 포함돼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주택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금융기관 차입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지만 쓰지 않고 남은 잉여자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는 24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전분기 29조 6천억 원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23일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 소식에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52포인트 떨어진 1944.54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3.37포인트 떨어진 680.30으로
마쳤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일 전국적으로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총 13,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평균 37.9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입니다. 자살자 수는 한 해 전보다 591명 감소했지만 10년 전인 2004년 자살자가 하루 31.4명이었던가 비교하면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매일 6명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를 말하는 자살률은 지난해 27.3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부터 5박 6일간의 미국 사목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어제 새벽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대통령의 두 딸을 비롯해 존 바이든 부통령 내외와 미국 주교단 그리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로 구성된 4명의 화동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준비한 검은색 소형차 피아트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교황은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쿠바 문제와 기후변화, 빈곤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와 동성애, 이민자 문제 등도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이어 교황은 성 마테오 성당에서 기도하고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24일에 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또 25일은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9.11 테러 희생자 추모 박물관도 방문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서 그리고 27일까지 제8차 세계 가정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2회 가톨릭 영화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나흘 동안 명동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는 영화를 소개해온 가톨릭 영화제가 선택한 올해의 주제는 가족의 재발견입니다. 영화제는 가족을 주제로 선택된 10여 개국 42편의 영화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명동성당 1898 광장에서는 영화제 개막을 알리며 작품들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팡위원장 조용준 신부는 영화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주제인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시각과 교회의 시각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김강우 씨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주일에 미사를 보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며 가족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에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대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4원 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1원 4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6원 57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박세련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한가위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올 한가위 미사는 26일, 다가오는 26일 특전미사와 9월 27일 11시 교중미사에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위령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는 25일까지 미사 전후에 재정위원회나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화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 안내해드립니다. 서양 미술사 안에서 가톨릭의 역사와 그리고 성서 속 인물이 담긴 성화를 좀 더 쉽게 감상하기 위해 8회에 걸쳐서 성화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를 갖는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있는데요. 요셉 마리아 회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 복사 단원 등을 모집을 하는데요. 안내해드립니다. 신입 복사 단원은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으로요. 본당 주일학교에 충실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2016년 이어 6에서 7이 되는 학생입니다. 문의는요. 579-279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021-137-1413 박말수 스콜라스틱 아자매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 안내해드립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이 오는 27일입니다. 새벽 2시를 기해서 실시되니까 많이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멜리사 리와 소통의 시간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멜리사 의원이 교민들의 고민이나 상담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9월 25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본당 102호실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KCR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술, 아나운서 번역이나 편집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KCR 이메일 nzkcr@han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또는 코리안 포스트 웹사이트 한인성당 홈페이지 www.akcc.org.nz에서 링크하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